네, 안녕하세요. 르메리 월드의 진행을 맡은 재혼 전문 결혼 정보 회사 르메리의 이지수 상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요, 재혼을 하고 싶은 남성분들의 이상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을 하고 싶은 여성분들의 이상형을 몇 가지 뽑아왔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초혼 때나 재혼 때나 여성분들은요, 남성분들을 보는 기준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아요. 남성분들처럼 여성분이 남성분들의 외모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초혼 때든 재혼 때든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의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능력,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초혼 때든 재혼 때든 여성분들은 남성분의 기준이 달라지진 않아요.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냐면, 여성분이 전문직이고 뭐 의사고 학벌도 뛰어나고 지방 경제력도 좋은데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초혼 때든 재혼 때든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보는 눈높이의 기준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학력, 그리고 경제력, 이거에서 여성분들 나보다 위를 보지만 아래를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초혼 때나 재혼 때나 남성분들을 보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틀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제력이 이 정도니까 남성분의 경제력은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 차이를 조금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에 살았던 전 배우자가 나이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싸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들은 본인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보다는 나이를 좀 어느 정도 5살, 7살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남성분들의 보는 기준은 또 여성분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성분도 내 나이 차이, 그리고 경제력의 기준, 그리고 여성분들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아이에 대한 어떤 부분을 내가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요, 남성분들은 나이 차이가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밑으로 나이 차이가 중요하지만 여성분들은 나이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이 차이가 좀 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퍼센트가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초혼 때 나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아니면 연하 한두 살 많은 사람하고 살아봤지만 그분들이 살아봤을 때는 너무 어리거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지치잖아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뭐 해라, 이런 부분은 본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리고 싸움은 싸움대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혼을 하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제는 여성분들이 그런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만남을 하셔서 초혼 때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좀 본인이 귀염받고 싶고, 본인이 조금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오빠 같은 아빠 같은 그런 좀 푸근한 사람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의 나이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상관을 안 하세요. 자, 오늘은 여성분들의 재혼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혼을 하고 싶은데 막상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위에 보시는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재혼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르메리 월드의 이지수 상무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